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커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이 브랜드 아직 한국에서 만나볼 순 없지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비하인드가 준비한 오늘의 브랜드 이야기 커피계의 애플 블루보틀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커피 광이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클라리넷 연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랜 기간의 떠돌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쯤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또 다른 분야, 커피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바로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블루보틀의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입니다. 2002년 연주 생활을 접은 그는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위치한 5평짜리 원예 창고를 빌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이 원두를 손수레에 실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커피를 만들기보다는 원두의 로스팅부터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풍미를 내기까지 고객에게 완벽한 커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린 한 잔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일반 커피보다 약 두세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손님들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맛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스트 문화에 지친 소비자들이 슬로우 문화에 빠져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즈음이죠. 저는 지난 7월 일본 여행을 가면서 블루보틀 도쿄점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커피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루보틀의 심플한 로고 디자인과 결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한 메뉴, 직원이 직접 드립해서 내려주는 커피를 볼 수 있는 생소한 경험,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 전 그걸로 충분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블루보틀의 인기 요인은 단순히 커피의 맛이 좋다기보다 소비자들에게 선사한 새로운 경험과 직관적인 브랜드 네이밍, 로고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가능하면 단순한 것을 찾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루보틀이 커피계의 애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블루보틀을 창업한 지 15년째가 되는 2017년 제임스 프리먼은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다국적 식음료 기업인 네슬레에 매각했습니다. 네슬레는 급성장하는 스페셜티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블루보틀의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블루보틀의 완벽하고 섬세한 장인 정신을 다국적 기업이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철학을 잘 유지하며 운영하면서 우리의 목소리 또한 많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올해 드디어 미국과 일본을 넘어 한국에도 블루보틀이 생깁니다. 가까운 일본의 매장에서 보았듯이 블루보틀은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참고하여 매장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일본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재현한 교토의 매장이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한국의 첫 번째 매장은 요즘 핫하다는 성수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디어 5월 3일 1호점이 오픈합니다. 이미 엄청난 수의 커피 브랜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무기로 한 블루보틀이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